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음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5일에 이지음에서 남쪽으로 슬로반스크를 향한 지상공세를 이어나갔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한된 반격을 가하고 이지음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자보디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보디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러시아군은 이때까지 바르벤코브로 가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회로가 바로 자보디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효과적인 반격을 이어나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군로를 알아내 그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전체 전선을 따라 계속해서 포격을 가했고 지속된 지상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호로비아르와 루비진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고 현재 포파스나에서는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첸군은 4월 25일에 루비진에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확인된 바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제2근위 연합군 제30 분리 차량화 보병 여단이 세베로 도네츠크 주변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를 떠나서 북부 전선에서 전투를 했던 부대들이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루비진에를 지켜야 합니다. 루비진에가 함락이 되면 그 다음 도시가 세베로도네츠크이기 때문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베로도네츠크가 버티기가 많이 힘듭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상 공격을 재개했고 4월 25일 계속해서 포격과 공습을 이어나갔지만 눈에 띄는 진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4월 21일에 분명 러시아가 공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이라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아조스탈 공장에 대한 지상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자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해 화학 무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급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아조스탈 공장을 포위시켜 굶겨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헬기 편대를 통해서 공중 보급을 성공해 버려서 어느 정도 식량과 탄약이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안에 아조스탈 공장을 함락시키라는 크렘린의 요구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성급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점령된 마리우폴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의 민병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이용해 마리우폴 점령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해군 보병대는 마리우폴에서 볼로바카 방향으로 재배치가 되었는데요. 돈바스로 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병력을 재편성한 뒤 미콜라이우, 크리브리를 향해 제한적인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마치 준비라도 끝낸 것처럼 엄청난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월 24일에 5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4월 23일에는 8개의 마을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교두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탈환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전했습니다. 곧 헤르손 시내라는 것입니다. 매우 성공적인 반격입니다. 그래서 헤르손 최전방에 있던 병력들이 헤르손 근교 도시인 코르노바이브카로 후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헤르손을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 정찰부대 두 부대가 미콜라이우를 향해 진격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50%의 병력을 잃고 후퇴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이러한 반격은 헤르손 전체를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데사라는 주요 거점을 막아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거짓 깃발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 깃발 작전이 뭐냐면 자작극을 통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이 전쟁에 참전하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통킹만 사건과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의하면 확인이 되지 않은 이들이 두 개의 유탄 발사기로 간부부를 공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공격이 트란스니스트리아 의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하면 이 공격이 러시아 FSB가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항과 반 우크라이나 정서를 고치시키기 위해 시도한 공작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몰도바가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도 없고요.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